네, 통합당에서 드디어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에 좀 뭔가 점점 빼고 뭔가 확증이 있어야 나온다 이런 식으로 대처했었거든요. 제가 전화 무지하게 했습니다. 통합당 의원들한테. 그랬는데 드디어 오늘 뉴스 나온 게 사전투표 조작 의혹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답니다. 특위. 당 차원에서 이제 의혹 관련해서 전면 대응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요. 몇몇 의원에게 의원장직을 지금 맡아달라고 타진하고 있는 거 조율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오늘 아마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걸 결정한 것 같은데요.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적극 대응 나설 점 한다. 조만간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의혹 제기에 나선다. 이게 확인이 됐는데요. 오늘 한국경제에서 이거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 대응 특위 구성에 나서겠다고 통합당의 한 의원이 얘기를 했답니다. 의원이 얘기했다니까 이건 뭐 틀림없는 거고요. 그동안에 뭐 이제 당 리더십이 이제 붕괴되고 뭐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 체제로 뭐 논란도 많고 지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늦었지만 특위가 출범하는 것은 환영합니다. 특위 위원장을 이제 누가 맡을 것인가. 그런데 아마 율사 출신들 거기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율사 출신들이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요. 그러나 지금까지는 당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은 했거든요. 그렇지 뭐 선거 불복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러웠다 이런 변명인데 하도 우리 애국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이봉규 TV에서도 그렇고 댓글들 이렇게 달아주고 전화들도 아마 많이 했나 봐요. 당으로 그리고 또 의원실로.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고 마지못해서라도 이제 나온 것은 늦었지만 다행인데 이제부터 시간이었기 때문에 화끈하게 나와야 되는데요. 민경욱 의원도 지금 화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민경욱 의원은 어저께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을 했죠. 했는데 선관위께 이제 그 서버라든가 투표용지 CCTV 영상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27건을 증거 보존을 요청을 했어요. 민경욱 의원이. 그런데 개표기, 개표 제어용 컴퓨터, 선거관리용 통합 서버 요거 10건은 기각했어요. 요게 핵심인데 사실. 이 핵심을 어저께 기각했는데 민경욱 의원이 다시 재차 항소한다고 재항소 뜻을 밝혔는데 오늘 재차 다시 항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요거 지금 기각된 거. 이게 핵심이거든요. 사실 선거관리용 통합 서버 이거 잡아야 되거든. 그 다음에 제어용 컴퓨터, 그 다음에 개표기. 이게 핵심인데 이걸 다 기각시켜버렸어요. 그래서 재항소한다는 건데 인천지법 민사 35단독 안민영 판사입니다. 안민영 판사가 이거를 왜 기각을 했는지 이 안민영 판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압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핵심을 기각해? 그리고 뭐 선거 용지, 뭐 CCTV 영상 뭐 이런 거는 받아들였습니다. 투표함 이런 거.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작업이 들어갔을 수 있거든요. 근데 핵심은 통합 서버, 포렌식 하면 다 나오니까. 그 다음에 개표기, 컴퓨터, 개표기 컴퓨터죠. 요거는 확실히 다시 증거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통합당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 요게 핵심입니다. 요거 꼭 잡아야 돼요. 우선 나중에 다른 절차를 밟더라도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. 임대 기간이 끝나가요. 그러니까 이거부터 증거 보존하는데 통합당이 특위 구성했다니까 뭐 절차 어쩌고저쩌고 회의 이런 거 하지 말고 우선 이거부터 증거 보존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십시오. 알려드리잖아요. 저기 인천지법 안민영 판사 여기에 압박하셔가지고 왜 이걸 기각했느냐. 선거관리용 통합서버 이게 핵심인데 제어용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이것도 핵심이고 이걸 기각하고 나머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. 이거 당 차원에서 좀 밀어붙여요. 네. 자, 공식적으로 특위 구성에는 이제 나서진 않았다 이렇게 선을 긋지만 한국경제에서 한경닷컴에서 단독으로 나온 기사에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. 비공개 회의에서. 그러면 이제 특위가 구성되는 건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벌벌 떠시는 줄 아십니까? 선관위가요 당선을 무효시킬 수 있어서 그래요. 그래서 당선자들이 잘 안 나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선거 부정 이런 걸로 선관위가 걸으면요 당선 무효가 되니까 금배지 어떻게 달았는데 어떻게 선거했는데 이거 무효되면 안 되니까 그냥 벌벌벌벌벌 떨고 있어요. 그래서 안 나서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선관위가 이런 거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선거 이거 부정선거다 이거 떨어뜨리거든요. 그러니까 왜 안 나서나 그랬어요. 제가 뭐가 무서워서 저렇게 헌법기관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. 국회의원이 왜 안 넣었으나 이상하다 그랬더니 어저께 그 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요. 이제 그것도 이제 오늘 방송 나갈 겁니다. 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 선관위의 이 무소불위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들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입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. 아
이거 참. 아니 그 정도로 두려워요? 그 정도로 그 국회의원 배지가 그렇게 뭐 그냥 배지 달라고 정치한 거지 그럼. 또 부탁드립니다. 제가 왜 매일 이런 통합당 의원들한테 부탁드리냐면요.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. 시간이. 이게 지난다면 제가 이런 얘기도 지겨워서 못합니다. 이제 시간이 없어요. 빨리 특위 구성하고 뭐 절차 이런 거 구성한 건 다행인데 빨리 서버 증거 보존하고 서버하고 핵심이에요.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. 에이 못 알아들어 자꾸. 선거 관련 통합 서버. 예? 선관위에 있는 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개표기 핵심이에요. 그게 그거부터 딱 잡아요. 물론 투표함 이건 받아들여졌지만 민경우 의원 지역구입니다. 이 다른 의심 지역구도 떨어진 사람들이 좀 나오세요. 다른 지역구도 몇 군데만 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데 한 군데 가지고는 안 돼요. 몇 군데 좀 더 해서 여기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서버입니다. 서버. 자. 통합당 의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압박을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예, 이런 데 댓글도 좀 많이 달아서 이분들이 보거든요. 이런 영상 보면서 어이 댓글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안 나섰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런 압박을 해줘야 돼요. 그래야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나가서 예, 선관위에 가서 항의하고 예, 그다음에 인천지법 거기에도 항의해서 왜 이거 증거 보존 안 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압박을 느껴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. 오늘 민경우 의원이 다시 재항소한다니까 민경우 의원 화이팅! 이런 분이 몇 분 더 나와야 돼요. 좀 늦었지만 특위를 통합당에서 구성한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차근차근 또 속도 있게 밟아 나갑시다. 우리도 뭉치고요. 힘을 불어넣읍시다.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. 마치겠습니다.